네, 이준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힘드셨죠 좀? 갑자기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도 조금 어질어질하네.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남는 건 건강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저 뉴스버스 운영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냥. 뭐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120시간 뭐,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장시간 하죠. 네, 이 워낙 재정이 뭐 뉴스버스의 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아, 뭐 이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예, 좀 늘었습니다. 네. 한 4만 명? 와, 이제 5만 명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오, 급격한 성장을 하시네요. 네. 저희들이 그때 홍보해드린 게 좀 덕을 보셨죠? 네, 네, 네. 뭐 여기저기서 좀 다 조금씩. 예. 아, 유튜브에서 지금 뉴스버스 저걸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터넷 베이스로 저희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쪽에 이제, 네, 플랫폼으로 이제 다양화시키면서 유튜브도 하고 네, 조금 하고 네. 네. 지금 하여튼 워낙 레거시 미디어 언론이 받아쓰기 익숙하기 때문에 뭐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니까 네. 언론 행태에 대해서 네. 뉴스버스라든가 다른 대한 언론들이 활성화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지만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소위 아까 말했던 그 레거시 미디어 들이라는 데서는 직접 취재보다는 뭐 자꾸 이제 SNS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예전에 다 전화로 취재하고 다 직접 만나거나 취재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현장 기자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법조도 아, 법조 취재도 좀 했고 한국일보에서 네, 활동 많이 네, 하셨죠. 네, 예. 네. 지금 들어가기 전에 레거시 미디어 좀 욕 좀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후배 기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다 아는데요. 뭐. 또 아니 근데 기자들 중에서 또 열심히 하는 그렇죠.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긴 있죠. 예. 또 자기 사명감 갖고 예, 소신껏 또 한 기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면에 예, 또 이제 그 어떤 관행이랄까 뭐 좀 젖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 네. 데스크 분들이 이제 기득권화 된 것 같아. 이준동 대표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그죠. 뭐 이제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그 쭉 내려온 전 뭐랄까요 관행 뭐 이런 어떤 일하는 습관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좀 거둬야됐고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들 다 근데 광고는 다 재벌의 수잖아요 기업의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제 크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지동 대표께서 운영하신 뉴스버스는 저희들도 뭐 광고를 안 받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광고를 받는데 아직은 뭐 저희가 뭐 그렇게 광고에 막 의존해 갖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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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뭐 그리고 이제 탐사 보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기업들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기업도 이렇게 어차피 쉽지. 대상이 되잖아요. 탐사 보도 취재 대상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후원에만 의존할 수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급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편하게. 네, 네 그럼 좋죠. 서울의 소리는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래갖고 안 돼. 아,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이 만 원, 이만 원씩 네.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그게 이제 후원인 거죠, 사실은. 그걸 갖고 운영하니까 네, 네, 네. 이 시청자들과 국민을 배신할 수가 없네. 그게 장치가 되어 있는 가장 이제 탐사 보도 언론을 하면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예 광고를 결과적이지만 그것이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 뉴스 코멘터리 이거 운영하는데도 간단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스튜디오도 보니까 또 잘 예. 완비해 놓으셨네요. 예, 방송답게 저희들이 네.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참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용화생활정치도 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회원분들 그와 네. 운영하고 있어요. 아, 모든 유튜브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구글 광고 수익이라는 건 구글에서 한 40%가 뛰어가거든요. 그렇죠. 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 40% 정도 떼더라고요. 네. 네. 남는 거 들어오는 거 별로 없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사실상 국회나 이런 데서 한국 정부에서 네.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마진율이 너무 높죠. 알겠습니다. 아유 다른 얘기하는. 네. 자, 이 고발 사주권 계속해서 네. 취재하시고 얼마 전에도 기사 쓰셨던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발 사주권 뭐 아직 끝났어요? 그냥 아니 이제 재판이 손준성 검사가 유일하게 기소가 돼서 네네네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한 5차, 6차 정도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가려졌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근데 시청자분들 조금 오래돼서 약간 네. 그러니까 고발사주권이 뭐다라고 간단하게 네네네. 정리 먼저 하시고 고발사주 사건은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네, 간단하게 고발사주 네. 사건은 이제 네. 2020년 4월 4.15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들을 당시 이제 야당 지금 국민의힘에 고발해 달라고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이죠. 검찰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이 대상이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고발장에서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였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거죠. 네, 네. 그걸 전달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그래서 그 조성훈 씨인가 하고 뉴스버스에서 그걸 폭로했죠.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 4월 초인데 보도 시점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작년 9월에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뒤늦게 알려진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있던 전혁수 기자가 네. 저희 이제 이따가 지금은 다른 매체로 옮겼는데 네, 네. 전혁수 기자와 조성은 씨 사이에 이렇게 평소 친분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평소 친분 관계가 있으면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조성은 씨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전혁수 기자가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이야, 이거 해야 된다.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고발장 한 달 전달하는 게 무슨 뭐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검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권에다가 고발장을 전달해서 이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사해 줄게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이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 총선에 영향을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 의도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래서 정치 개입 사건,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상 피해자라고 돼 있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또 수사했는데 공수처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은 어떤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손준성 네. 검사 한 명을 기소하면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의 총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첫날 보도할 때 이미 이건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 정치 공작 사건이고 검찰권 사유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이미 첫날부터 이렇게 보도를 했죠.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대공 정보 정책 담당자.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죠. 그 검찰총장 완전히 그 비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비서는 아니고요. 비서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정보 조직이에요. 사실은 이제 범죄 정보, 수사 정보를 이렇게 검찰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사 정보가 네네.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수사 정보도 하지만은 이 그 정치권 동향 정보도 하고 언론계 동향 정보도 다 수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총장한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검찰 총장의 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검의 참모들은 많은 대검의 검사장들 다 그 핵심 참모라 그래 검찰 총장에 예, 예, 예. 검찰 총장과 일선 지검 사이에 이 참모들이 다 이 중간에 이렇게 조종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총장이 지시하면 이 참모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건 또 검토도 해서 총장한테 보고하고 네. 이런 관계에 있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하고 대검 대변인 이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입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뭘 보고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선 보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총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정보조직이라는 거죠. 예. 그럼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는
그거는 지금 드러난 거죠. 작성자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한 거죠. 근데 추정과 의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을 거다. 그런 정황상 의혹, 네, 직제상 의혹, 이것은 윤석열에게 오케이를 받지 않고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죠. 직보하지 않고서 손준성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그냥 잘리는 거 아니야, 바로. 라고 이제 의심하고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수사했는데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라고 뭐 집어넣었죠. 그냥. 아니 그건 이제 다른 부분이고 다른 문제고, 전달 경로에서 문제고 작성자를 특정하지 누가 작성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전달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작성자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와, 공수처에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이제 추정하고 의심인 거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썼을 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 없이는 못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뒤에 윤석열 총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다 했지만 수사 결과는 그걸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만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했어? 모르지만 전달한 사람으로 손준성 검사를 기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개입이니까 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기에 이제 고발장에 첨부되는 판결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하고 그걸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해서 그런데 핵심은 이 사건의 성격이 총선 개입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일 핵심 그렇죠. 사안입니다. 그 형량도 큽니다. 아주. 네. 그리고 그게 이게 실체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유죄가 나와야 이 사건이 진짜 총선 개입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하여튼 공수처에서 그 검사들이 전혀 그 고발장 쓴 사람도 밝혀내지 못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한 명만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달 경로에 손준성, 지금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원 씨.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근데 손준성과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했냐면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총선 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를 못하고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김웅 의원도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것 같다. 공모한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에 이걸 기소를 하시오라고 사건을 이제 넘겼어. 거죠. 현재 검찰한테. 네. 그래서 근데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하면서 불기소를 했어요. 누굴요? 김웅 의원을. 예, 불기소를 했는데 그 논리가 아까 말했던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일 중요한데 네. 거기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이 두 가지가 구성 요건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아까 손준성과 김웅 사이 제 3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3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달을 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데. 근데 3자가 끼어들 수 있다 그러면 3자를 거쳐서 가면 우발적인 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영향을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3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공수처는 3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인데 네. 검찰은 다시 넘겼더니 3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재판에서 드러난 게 그거잖아요. 수사 보고서를 포렌식 수사관의 수사 면담을 해서 수사 보고서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포렌식 수사관은 3자가 끼어들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수사 보고서는 마치 언급한 것처럼 돼 있더라라는 게 이제 지금 조작한 거예요. 재판에서 나온 거죠.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바로 3자가 끼어들 가능성을 넣어놓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조작하고 가공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체적으로 지금 수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라는 건 나왔으니까 이제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조작됐다는 거네 그게요. 네, 사실은 허위 내용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수사 보고서에 담겼다면 허위라는 거고 사실 허위라는 건 뭐냐면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조작됐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검찰이 이제 그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조성은 씨 진술 자체도 조성은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고발장을 넘기고 네. 고발장 빨리 접수해라.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는 김웅이 조성원한테 네네 그리고 통화 내용에 보면 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성원이 검찰에서 다시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접수를 제출한 적이 없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 관련 고발장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 검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으면 빨리 접수하라고 재촉을 했어야 하는데 네,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영향 의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성은 씨는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조성은 씨 주장이잖아요. 검찰은 또 왜 있다고 그래? 아까 바로 그거죠.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요건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와 선거에 미치는 행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 자체가 지금 그 두 가지 조성은 씨 진술 왜곡된 진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3자 만들어낸 거 네, 수사 퍼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왜곡한 거죠. 조작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의도가 없다라는 걸 부인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의 검찰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죠,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 사주 이건 이 얘기를 끝내고 얘기를 할게요. 예, 예. 그건 배경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조성은 씨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부위원장이었어. 네. 그쪽 전공을 하시니까 요즘도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예. 그 총선을 치를 때 선거의 핵심 기구 사령탑은 어디냐면 선대위잖아요. 선대위잖아요. 부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급이에요.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가 선대위 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선대 총괄 선대 본부가 있어요. 맞아요. 선대 본부가 있고 그 본부 산하에 또 법률 지원단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 때 고발장을 줬는데 이 조성은 씨가 이 고발장을 뭐 조성은 씨가 진술 그렇게 했나 봐요. 법률지원단장에게 뭐 주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지원단장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렸어요.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은 씨의 주인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조성은 씨를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걸 이거를 갖다가 숨겨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당원이라고 생각 당원에게 줬기 때문에 당원이 무슨 영향을 어떻게 당원에게 검찰에서 준대. 그렇죠 그거 자체 조성은 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인데 당원으로 격하시킨 거죠 아예 그냥 지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역할이랑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이유는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버스에서 취재한 걸 좀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성은이 선대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야만 손준성, 김웅이 다 총선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번 혐의가 핵심인 거죠. 핵심인데 손준성이가 김웅한테 넘길 때 제3자 갑자기 나타나 버렸어. 그렇죠. 제3자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거기다 끼어 넣은 거죠. 거지. 근데 논리를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이거는 그렇죠. 거짓이라는 게 그렇죠. 드러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은 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걸 당원으로 격하하면서. 그렇죠. 주는 행위가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속요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두 가지 구속요건이 부인이 되니까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기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김웅 의원 불기소. 김웅 의원을 그러면 왜 불기소했냐. 이게 이제 고발 자살 사건의 성격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총선 개입 사건인데 총선 개입을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이행하는 손준성 수사정부정책관이 무슨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고발장을 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일단 드러난 부분만 갖고 손준성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로 네. 확정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이 되면 총선 개입이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총선 개입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럼 손준성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이지만
그게 사실은 배우의 공수처가 어떤 법적으로 증거관계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뒤에 배경을 못 밝혔을 뿐이지 손준성 검사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라는 그 어떤 맥락에서 사람들 다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손준성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이 성격 규정을 깨기 위해서 저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고 봐요. 왜? 중간고리가 없어요. 중간고리가 김웅 의원인데 김웅 의원을 불기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까 선거 영향을 주는 행위도 아니었고 미치려는 의도도 없었고 이게 부인이 돼버리면 그 원전달자, 원산지, 고발장의 원산지 예? 손준성은 더더욱 혐의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대가 제대로 없어. 제3자가 또 뭐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갖고 더더욱 말이야. 혐의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손준성 검사는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무죄예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은 없는 사건이 돼요.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배후에 있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개입 사건,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이 성격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게 돼버리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대선 후보, 이제 예비 후보였죠. 저희들이 처음에 고발 사주 사건을 보도했을 때. 맞아요. 그때 나와서 한 얘기가 이건 정치, 오히려 역 정치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치 공작이라고 그랬으니까.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보도가 정치 공작이다. 그때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하려면 뉴스버스 같은 뭐 작은 언론사하고 하지 말고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 하지 말고 큰 언론사하고 해라. KBS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만약에 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또 역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봐라. 저는 사건을 갖다가 그럼 이제 뉴스버스 수색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은 저도 수사 받은 저도 무혐의 다 나왔어요. 아 그래 아, 수사 받으셨어요? 그걸로? 제가 수사 받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뉴스 공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이 시켜서 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걸 갖고 이제 뭐 해서 거의 사실 유포야.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그 시민 단체에서 했는데 이거는.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실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충분히 추정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해야지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다 종결이 됐고. 압수수색은 안 나가셨어요? 압수수색 할 게 없죠. 없어요? 그렇지. 아니 이미 저희들은 다 보도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말한 것들이 이미 저 유튜브 방송이 다 떠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거 뭘 압수수색하고 말고. 아니 그래도 하잖아 막 자택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탐사 같은 경우 그때도 제가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혐의가 주거침입하고 스토킹이잖아요. 스토킹 혐의는 한동훈 장관 차 블랙박스에 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있고. 네, 따라다닌 거 다 있잖아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다른 취지로 문제지만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증거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주거침입 혐의는 뭐예요?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서 뭐 문을 이렇게 우르르 하고 이게 다 CCTV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더 탐사해서 스스로 생중계까지 했어요. 맞죠. 그럼 이게 증거가 다 있어 이게. 증거가 있는데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한 번이라 모르겠는데 열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냐.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압박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의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이 더 탐사는 아 이건 주거침입하고 스토킹하고 이쪽으로 모으는 거죠 시선을. 오히려 더 탐사가 취재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 이건 아직 안 끝난 사건이에요. 공중파라든가 케이블로 하는 언론은 제대로 된 언론이고 다른 채널 수단 유튜브라든가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언론은 이거는 웃기는 언론이야. 뭐 그렇게 딱 그 규정 짓는 거지. 아주.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저 우리 편 드는 레거시 미디어만 이제 언론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인 미디어도 미디어고. 그럼요. 이 다양하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뭐 이 목소리 내는 사람 사실 뭐 저는 그래요. 친윤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통과 거의 한 몸처럼 붙어간 언론이 있어도 그건 그것도 목소리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목소리들이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런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민주사회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고 언론이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그래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뭐 명분이 있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또 탐사에서 그렇게 뭐 열 몇 번씩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네. 뉴스버스 얘기하다가 또 이제 고발사주 조금, 얘기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네. 정리 좀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왜 고발사주 사건이 이제 그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20년 초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부터 소위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에 그 이성윤 검사장을 네. 임명을 하고 그리고 중간 간부에 있던 그 소위 말하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흩들어 놓거든요. 지방으로도 원해고 이렇게 한단 주장관이.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뭐 윤석열 검찰총장 내 참모에 이런 사람들 좀 남겨달라 했는데 또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격화돼요. 네네. 그 상황에서 나온 보도들이 뭐냐면 잘 아시지만 그 정택택 사건 보도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장모 보도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보도 나오고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한 게 그 다음에 나온 보도가 아까 말하면 2020년 3월 말에 3월 31일에 MBC에서 그 검은유척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 이 소위 말하면 검은유착 의혹 사건이 MBC가 보도를 해요. 이게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불똥이 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추장관이 감찰해라까지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폰 비밀번호 유명한. 근데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감찰하고 수사할 때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감찰본부장이 감찰해야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뭐 쇼하지 마라 압수 저기 뭐 다리를 책상에 얹고 반말로 보고서 저리 넣고 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 감찰 본부장의 증언이니까 이것도. 예, 그리고 한동훈 휴대폰을 압수해야겠다 하니까 쇼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찰을 못하게 한 거죠. 못하게 하고 이게 나중에 또 수사로 전환되니까 수사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수사 방해. 예. 그 수사 방해에서 나왔던 게 이제 최근에 이성용 고검장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용 고검장이 출두한 적이 있었어요 검찰에. 그때 나가면서 한 게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이런 폭언을 했다라고 또 증언을 했지. 폭로를 한 거죠. 폭로했어. 네. 최근에는 또 사면 이렇게 하니까 사면 농단이다 하고 뭐 정치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지켜가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전 검사장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에 몰리고 몰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감찰 들어갈 것 같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에 몰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그 무렵 감찰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날이 4월 2일이에요. 한동훈 검사 저기 저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그게 4월 2일.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와서 장관이 지금 감찰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너에 몰릴 것 같아서 그때 나온 대응이 고발사주 대응이라는 거예요. 4월 3일자로 고발장이 가잖아요. 그래 밤에 이제 열심히 만들었죠. 밤에 야간 작업 새벽까지 해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못했죠. 그러니까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거 고발장이 첨부된 자료를 첨부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그날 저녁에 수집이 된 거는 다 나와요. 손준성이 뭐 한 거야? 그만 모았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의아 검사들이 이제 자료 수집 방법까지는 나와. 근데 고발장이 첨부된 자료가 그 자료인지 아닌지 또 특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저기 그거죠. 그 당시 의아 검사들은 또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그래서 고발장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 사주가 지금 그 뭐야 그 고발 사주권이 발생했고 그렇죠. 근데 그 뉴스버스가 그걸 또 보도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감찰하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 윤석열 총장 아까 말했던 대로 유성윤 지검장한테 전화도 하고 막 하고 한동수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의 징계 사유가 돼요. 감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받아서 징계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이제 판사 사찰 동향까지 했다. 판사 예. 동향까지 이렇게 네. 사찰했다. 이 두 개가 인정이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의 말에 2020년 말에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행정법원 1심에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재작년에 그 예. 징계 2개월 정직 처분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까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네. 다음 수사가 좀 있어서 이거 저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하고 아니 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기는 예, 예. 고발 사주권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흐름과 배경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대표님.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은 오늘 좀 아껴놨다가. 이제 이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이성윤 박은정 검사를 맞아, 갖다가 왜 수사를 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연결이 거거든요. 연결이 돼서 예.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듣도록.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 되면 예.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한번 날짜를 잡을까요? 아니면 뭐, 그다음 주든지. 뭐 그다음 주에도 예. 되고 뭐 네, 하여튼 뭐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네. 이후에 거기까지 고발 사주권이 왜 발생했는지 네. 이것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때였다. 굉장히 그렇죠. 코너에 몰린 거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 검사장은 최측근인데 감찰도 받고 수사도 받고 하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나타났지. 두 분 간에는 굉장히 수시로 연락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폰이 털리면 뭔가 또 이 진짜 휴대폰 털렸으면 저는 이 고발 사주의 증거물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참. 알겠습니다. 네. 참. 아, 그걸 뺏었어야 되는데. 아니, 또 휴대폰을 압수를 했죠. 압수했는데 앞비번을 못 풀었지. 잠금 해제를 네, 뭐 난 거죠. 네. 하여튼 간에 그 2부는 저희가 네. 우리 이진동 대표님 시청자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에 아니, 대해... 이 사건이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올해도 진행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황준성 검사의 예. 재판도 진행되고 이성윤 박은정 검사 또 수사도 받고 예, 있고 예, 예, 계속 진행이 돼. 왜냐하면 윤석열 총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를 징계 무력화 징계 처분 받은 거 불명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고발 사주 아까 총선 개입 성격 이 성격을 가진 고발 사주 사건도 뭔가 이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진행될 사건이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우리 이준호 대표님 하여튼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모셔서 네. 최근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취재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이제 계속 취재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진행하더라고. 오늘 이제 정치 파이터라고 이제 파이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파이터들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하면 이 파이팅이 네. 열이 식히기 때문에 네, 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진동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네, 다시 네, 소환해서 네. 소환해서 이부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드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